안녕하세요. 해양수산 청년 크리에이터 정서진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악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양 관측과 관련한 세 가지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자율무인 잠수정의 일종인데요. 수온, 염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고 정해진 경로를 탐사하는 기구입니다.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는 부력 엔진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고 내부 배터리의 좌우 이동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원리로 작동되는데요. 이를 통해 적조 발생 감지, 태풍, 강도 예측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분산형 수중 관측 제어망입니다. 수중 글라이더와 비슷하게 수중 환경에서 수온, 염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장시간 수집하여 수중에 설치된 여러 개의 기지국이 하나의 해상 부위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도 조류, 파도 등에 대한 정보를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안전한 운행을 지원할 수 있고, 국방 분야에서는 잠수함 통신 지원과 적 잠수함 탐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해파리 로봇입니다. 해파리 로봇은 모방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은 모방 기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실생활에서 모방 기술을 이용해 미래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례들 중 이번에는 해파리 로봇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파리 로봇은 해양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재해 예보 로봇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애틀린 대학 연구진은 미국 해군 연구소와 협력하여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소프트 로봇 해파리를 개발했습니다. 해파리로 로봇을 만든 이유는 해파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헤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파리 로봇의 주된 임무는 해양 생태계를 감시하고 탐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로봇이 움직이면서 산호나 다른 해양 동식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프트 유압 네트워크 작동기를 선택했습니다. 소프트 해파리 로봇에 두 개의 임펠러 펌프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유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펌프는 물을 유입시켜 로봇 8개의 로봇 촉수를 팽창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해파리 로봇이 부유하는 등 물로 추진력을 얻지 않아도 될 때는 그 안에 들어갔던 물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것 또한 살아있는 해파리의 움직임을 모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파리 로봇은 유체의 흐름을 지시, 제어 또는 조절하는 밸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봇의 몸체가 작아지고 복잡성이 사라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알아봤는데요.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장비와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히 기후변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